오늘 이슈는 병력특례법 유지, 노엘 음주운전 무료 구급 세트입니다. 올림픽 3위는 되는데 빌보드 3위는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군 면제입니다. 오랜 시간 도마 위에 올랐던 병력특례법 제도의 방향이 정해진 건데요. 작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반면 남자 축구 최초로 피파 U20 월드컵 결승에 오른 한국 대표팀에게는 병역 혜택을 줘야 된다. 또 월클로 해외 입지를 탄탄하게 다진 방탄소년단을 향해선 이 병역특례를 대중예술에도 확대해서 면제해주자 등등 예술이나 체육 요원들의 병력 특례제를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은 메달을 따거나 상을 받은 운동선수, 예술가에 대해서 4주간의 기초 훈련만 받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군복무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등인데요. 정부는 개선책을 논의해왔지만 이 기준을 확대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제도는 유지하되 공정성을 위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한 건데요. 방탄소년단 역시 여론과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복 입은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장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금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사고 현장에선 장 씨가 아닌 남성이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현장에선 운전을 하지 않았다던 장 씨가 뒤늦게 변호사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장재원 의원과 장용준 씨는 SNS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고요. 하지도 않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남성은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장 씨는 어제 경찰에 사진 출석해서 자정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 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 부럽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거 바로 감염병 예방법인데요. 올 추석은 작년보다 연휴가 길지 않아서 베트남과 태국 같은 동남아 지역이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발생하는 뎅기열이 작년 대비 최대 10배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는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프리카 내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 캠페인 을 실시하는데요. 내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여행용 구급 세트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해외 감염병 나우 누리집에서 여행 예정인 국가를 검색하면 여행지의 감염병 발생 상황이나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기별 감염병 예방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에 백신이 있는 가까운 병원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행 전에 예방조치 꼼꼼하게 준비해서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 일사이퍼 주변에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안녕!